수저 그냥 듬뿍 입안에 넣는데요. 보니까 내내 먹고 먹고 계속 먹더라고요. 이게 먹는 것도 모자라 밥에 한 스푼, 샐러드에 한 스푼, 저게 뭘까? 커피에도 한 스푼 넣어요. 아까 기름기가 있었어요. 뭐예요? 이게 바로 살 빠지는 기름이에요. 드디어 공개되는 이 기름의 정체, 맛은 어떨까요? 맛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달콤한 맛도 좀 있고요. 와, 이런 기름도 이런 맛이 있구나. 저러면 살찌는 거 아닌가, 달콤하면? 그러니까요, 부드럽고 달콤한 기름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이어트의 비결로 꼽힌다고 하는데 뭐예요? 바로 코코넛 오일입니다. 아, 코코넛 오일이었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 일반 시럽 같아 보이지 않아요? 이게 고체 상태의 오일은 높은 고온에서는 액체로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스타 안젤리나 졸리와 미란다 커가 즐겨 먹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다이어트에 좋아요. 코코넛 오일은 지방이면서도 중간사슬 지방산에 속합니다. 이 중간사슬 지방산은 에너지원으로 바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저축이 적고요. 그리고 지방으로서 포만감도 줄 수 있다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인정했습니다. 다이어트에 도움돼요. 근데 뭘 하시려는 걸까요? 저는 코코넛 오일 먹기도 하지만 이렇게 바르기도 해요. 코코넛 오일로 얼굴부터 전신까지 바르면서 관리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쩐지 피부가 반짝반짝했어요. 코코넛 오일 그렇죠. 바르고 나서 동안이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하루 종일 피부도 촉촉해요. 자, 그렇다면 실제 그녀의 피부 상태 확인해 봐야겠죠? 나이에 비해서 피부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피부가 굉장히 맑고요. 색소도 없으시고 또 탄력도 꽤 좋으세요. 검사 결과 탄력과 보습도에서 일반 사람의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 나왔습니다. 비타민 E 있어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산화 물질로부터 피부가 파괴되거나 손상 입는 것을 억제를 시켜줘요. 이렇게 좋은 코코넛 오일 더 맛있게 먹어봐야겠죠. 자, 먼저 채소와 버섯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꼬치에 꽂고 코코넛 오일에 이렇게 지글지글 구워내면 맛있는 브로콜리 버섯 꼬치가 완성되고요. 신선한 새우와 삶은 스파게티면을 코코넛 오일과 함께 볶아주면 맛있는 새우 오일 파스타 완성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달콤한 망고에 코코넛 오일을 부어서 믹서에 갈아주기만 하면 스무디까지 달콤한 맛이 두 배로 상승되는 망고 코코넛 주스까지